이거는요, 엄청난 우주의 비밀인데요. 제가 원래 시크릿을 뭐 탐구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안의 것들을 좀 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명상을 지속하다가 알게 된 건데, 명상을 계속 지속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형상의 세계에서 제로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 과정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놓아주고, 놓아주고, 놓아주면서, 그때 집중 명상을 했었던 시기였어요. 어느 순간 어떤 내 안의 정신적인 구조물, 내가 꽉 움켜쥐고 있었던 정신적인 구조물, 정서적인 구조물, 감각적인 구조물들이 마음 안에서 다 계속 사라져가는 거죠. 사라지면서 정말 빛으로 가득한 순수한 공간만이 나타났었어요. 뭐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근원이라고 해도 좋고, 그 공간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남과도 동시에 무슨 구조물들이 막 만들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체가 탄생되는 것과도 같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한 생각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한 생각을 잘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더 들어가 보면 우리 사실 생각 자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순수 의식의 빛, 그거 자체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근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이, 이 빛이 이 생각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그 다음에 것들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그 다음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한 생각만 했다고 그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인식하는 수준에까지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집중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가 있다라고 느끼 그것이 진짜 경험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느낄 만한 그 감정이 그 생각과 일치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3차원적인 행동이 그것과 일치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3차원의 세계에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면 좀더 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쉽거든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사건이라는 상태인 거죠. 부유함이라는 상태, 풍요함이라는 상태, 감사라는 상태, 자유라는 상태, 기쁨이라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런 필터가 훨씬 더 깨끗한 이들은 그냥 각자 구독자분들이 다르시니까 나는 풍요이다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풍요이다라고 하는 순간요. 온갖 생각들이 올라와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없고, 지금 내가 뭐 찌질하고, 과거에는 풍요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될까라는 온갖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풍요라는 생각이 결정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찌질함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풍요의 감정들을 느낄 수가 없죠. 당연히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크릿의 책에서 말하는 게 원하는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있을 때 어떤 그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이거 일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그것과 일치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감각도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LP에서는 그걸 모델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그것인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인 것처럼 행동하면 몸의 감각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몸의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일치됐을 때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역 접근의 방법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선언하고, 상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상태를 확신하고, 그것대로 행동했을 때 그것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나는요, 과거의 나의 집합체입니다. 미래의 나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내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게 참
그래요. 얘기했었던 테크닉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말로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부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은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품백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뭐 그걸 살 여유가 되니까 사는 거죠. 그치만 내가 그것을 명품백을 사는 것은 내가 과소비하는 상태일 거란 얘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명품백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상태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인데.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진짜 모델링.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의 상태처럼 행동하는 거죠. 겉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성공 확률이 희박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됐는데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성공하는 방법을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창조해내는 창조적 힘은 사실은 제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죠.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잖아요. 얘기했던 어떤 풍요로운 상태를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그 상태를 경험할 때 핵심은 내가 그 거의 무한한 장의 제로의 상태에 가까울 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는 밑그림에 채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려내는 것들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먼저 정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장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가리고 있는 것도 좀 치우자. 치우면은 순수한 장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수한 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 거죠. 인내 전술과도 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좀 표면 의식부터 그냥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씨앗들은, 우리 집 텃밭이 있거든요. 저희 집 텃밭에, 원하는 무언가를 수확하고자 해요.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수확하고 싶고, 아니면 바지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싶은데, 이미 쑥이 점령한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었던 것들, 우리는 그 쑥을 뽑아야 하는 거죠. 쑥을 뽑아야 바지를 심고 토마토가 심어서 자리를 잡고 안착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쑥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저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으라는 얘기를 원래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100번 쓰기, 외치기, 이런 것들은 좀 그냥, 토마토를 되게 많이 심는 거예요. 바지를 되게 많이 심는 거죠. 예, 좀 그런 것과 좀 비슷해요. 예. 그런데 핵심은요, 그런 아무리 100번 쓰기를 하고 외치기를 했는데 내 무의식적 마음 안에서 그 내가 얘기했었던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다라고 외쳤을 때 그것에 내가 믿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전한 길은 일단 쑥을 좀 뽑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심고 했을 때 훨씬 더잘 작동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